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꾸 인터넷이 끊겨요. 아, 그래서 좀 전에 매매하다가 다시 접속했습니다.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매도로 먼저 한번 들어갔어요. 야, 밑으로 한번 더 쳐졌네요. 위로 안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박스권이긴 하지만 밑으로 쳐지는 거 매도로 반등 나와도 매도로 들어간다 했는데 그 생각도 틀리지 않아서 여기 깨졌던 저점 부위니까 여기 인근 가면 다시 또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올라와도 여기 1호까지는 매도 권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매도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박스권이니까 올라가는 거 안 한다 그랬어. 왜? 처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 들어갑니다. 매도 반등 시 매도입니다. 공매도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공매도. 막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거 올라오면 막 위에서 때리죠. 오지 말라고 이런데 때립니다. 공매도가 막 처지면 그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 다를 게 없어요. 매도 먼저 때릴 수 있다, 공매도 때릴 수 있다, 그거 하고 만기일 있다. 국내 선물은 3, 6, 9, 12 두 번째 목요일 만기일이고요. 해외 선물 이거 크루드오일은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25일 그 차이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참 나갔던 분들 다시 다 들어오시니까 고맙네요. 그래서 닥터K가 피곤해도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낮에는 직장 때문에 마음 편하게 못 보고 하는데 밤에 뭐라도 하나 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고 아니면 이야기하는 거 듣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이지만. 낮에는 문제 있었던 적 없었어요. 한 번도. 핸드폰 보실 때 해상도를 한 720 정도로 맞춰 보십시오. 너무 세게 하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720 정도로 보면 별 무리 없어요. 우측 상단에 보면 해상도 조절하는 거 있죠. 거기 보면 흐릿하게 보이면 높여야 돼. 해상도를 우측 상단 쪽에 보면 핸드폰에 보면 그 화질 개선한 거 있습니다. 100 얼마 300 얼마 이렇게 되면 잘 안 보여 숫자. 흐릿하면 높이시고 자꾸 버퍼링 일어난다 싶으면 1060에서 낮추세요. 720 정도로. 720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잘 보입니다. 맞죠? 지금 시간 기다리신 분들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올라가네. 와, 미치겠다. 이거 어려워요 지금. 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미친 거 같은데 매도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설마 이거 다이렉트로 올라갈까? 여기 박스권 보고 있어요. 저항권이죠. 그래서 때리는 겁니다. 양봉 올라오는데 왜 때려? 여기가 저항권이에요. 저항권. 그래서 때리는 겁니다. 일단 이평선 뚝 올라오면 실패입니다. 제가. 와, 장난 아니에요. 이게 뭐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 앞에부터. 야, 며칠째 이래요. 며칠째 한번 볼래요? 와이구야, 미치겠어요 진짜. 며칠째 지 마음대로 움직여. 며칠째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살아남아야 됩니다. 며칠째 잘 살아남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이거 치부하기 좀 힘들어 보여. 야, 근데 이 아래 꼬리 달고 여기까지 올라온다. 야, 이 뭐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너무한 것 같아 이거. 잠깐만, 102고 지금 열메틱까지였죠. 더 올라간다? 올라가려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올라가면 제가 지는 겁니다. 인정할게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손절할게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로 보여요, 현재.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 해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성공할 것 같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제가 잘 사면 잘 사자마자 잘 올라가고 팔어 이럴 때 잘 팔고 나면 잘 빠지는 이유가 이런 매수 매도의 핵심을 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잘난 척 아니고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게 십몇 년 동안 그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밀리고 어디에서 올라가고 이것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맞추는 거예요. 비교적 근데 주식은 실전하면 못할 것 같네. 있다고 소리 남기고 있으니까 내가 어이가 없죠. 댓글로 못하기 뭘 못해. 사사 하면 올라가면 잘만 올라가는데. 아유 참 진짜 어렵다. 근데 너 강퇴시킨다 승은. 조용히 있어. 아니면 좋은 말만 하든지. 제 지인입니다. 지인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아시는 분 다 아시죠? 경이에요, 경이. 어머 사는 경이. 이것은 끊는 거 알면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알면 끝이라고.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빠지도 여기 왜 수도 받는데, 그죠? 지지저항을 잘 잡아낸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거의. 그럼 실행만 하면 돼. 실행만 알고 있는데 실행 못한 거 많거든요. 여기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딱 끊었어요. 딱 수도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며칠 동안 끝내줘요. 그게 닥터케이 특기야. 특기 최고 잘하는 거예요. 지지저항 잡아내는 거. 그것만 배우면 끝납니다. 끝나. 왜?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면 끝나는 거지 주식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어디까지 내릴 것까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끝이죠. 근데 지금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아, 좀 손절 나오겠는데. 어떨 때는 내비두는 게 답일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중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건드리면 털려요. 털려.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털리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못 견디겠네 이러면서. 그죠? 근데 가만 내비두면 나을 경우가 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지금 13이니까 33 위로 올라가면 그냥 털릴게요. 그냥 편안하게 25T 털리고 말게요. 그 다음에 손 안 됩니다. 이 지금 손댔다가 오히려 더 손절만 나오고 힘들었어 이때까지. 25틱만 손절하고 나머지 내비둘게요. 먹든지 잃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손 안됩니다. 하나는 내비둡니다. 손절은 당하고 수익은 여기서 좀 더 욕심내볼까? 그냥 욕심냅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손절당이 일보 직전이에요. 야, 진짜 징하다. 아.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꼴이 나니까 한 번 더 풀베팅 실었어요. 손절당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저항권에서 멈췄어요. 일단 뚫고 올라가면 여기로 올라가요. 손절당합니다. 그러면 다섯 팀만 더 올립니다. 40 위에까지. 여기 저항 뚫고 올라가면 손절당할게요. 여기서 손절당하는 게 좀 아쉬워요. 저항권이기 때문에. 포스코 산다에서 말기 왔다. 지금 HTS 멈췄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접속해 볼게요. 세율님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번에 봤을 때는 그죠? 닥터케이도 철강조 아니다 그랬어요. 앞에 장애물이 많아가지고. 보나 안 보나 놓으지 뭐. 그죠? 바닥 팍팍 기고 있어요. 우상향하는 거 해야 돼. 우상향하는 거. 지우 왜 이제 왔어? 고참들한테 잡혔다 왔어? 저는 그냥 아까 걸어놓은 거는 손절 라인 감 손절 당할게요. 그 안에 손 안 쓸게요. 손 쓰면 잘하려 하다가 박스권 안에서 당해요. 그냥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실패, 밑으로 쳐지면 성공. 아, 이게 컴퓨터가 사양이 안 나쁜데 프로그램이 3개 4개 돌아가니까 조금 힘에 부치는 모양입니다. 노! 오늘 산다고요? 이거 깨지면 작살나요. 노입니다. 그냥 말할 것도 없어. 우하양 노. 그게 답니다. 어? 내려왔네. 여기 박스콘 맞아요. 자, 되놔야지.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돌파하면 따라가거든요. 원래 따라가야 돼. 원래는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물린 거예요. 바로 여기 깨지면 하방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하방으로 따라가면 불 들어올려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추세 매매가 박스권 안에서 많이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할 것 적당히 당해주고 추세 때 끝내주게 먹어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갈 때 끝내주게 먹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적당히 깨지주고 그 다음에 또 갈 때 끝내주게 먹어주고 그렇게 해야 추세매매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나 박스권인 거 알고 있으면 그게 또 대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흐아? 흐아가 뭐야? 1분 봤어요. 아하, 바탕화면에 우리 애가 깔아놨어. 막 앉아가지고 막 해, 한 번씩. 요새는 잘 안 하는데.
1호. 아, 여기 팍 깨져야 밑으로 딱 성공을 하는데. 와, 떠돌림 불안한데, 이번엔 진짜로. 잠깐만, 물 좀 떠올게요. 전 손절 각오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손절이에요. 여기가 넘어가기 힘들어요.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이죠. 38. 여기 위를 돌파하기가 지금 현재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보이시죠? 자,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잖아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지금. 물들에 약수도 갔다 왔어요 지금. 광고 들으러 왔다고요? 아, 미치겠네. 오늘 세일 그래도 집에 잘 찾아왔는 모양이죠? 체크. 들리죠? 딜레이 좀 있네요. 자, 삐져나오는 게 다 포함이에요, 다 포함. 이렇게 삐져나가면 안으로 들어온 게 90%입니다, 90%. 현재까지는 조금 넓은 폭의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여기 보이시면, 그죠? 이 정도 밴드의 박스권이에요. 여기 이렇게. 그죠?
땅이 아 병실이야. 아 이어폰 꽂고 있겠네. 우린 같이 통닭을 먹은 사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통 사이가 아니지. 저 옆에 은봉 아래꼬리 달고 거래량 많은 거 저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게 좋아요. 밑에 지지가 없잖아 지금 현재. 이런 거는 굳이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거 굳이 하려면. 왜? 앞에 지지가 좀 있잖아. 이평선 딱 이렇게. 이평선이 아니라 이거 뭡니까? 추세선. 추세선 쫙 올라오잖아요. 아 여기 좀 지지하려는가 보다. 지지하려는가 보다. 그죠? 지지 계속 하잖아. 그죠? 그러면 짧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역추세. 역추세. 이게 하락추세. 하락추세 단기. 그런데 막 그거 다 무시하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니까 사실은 하면 안 돼요. 실제로 하는 것 같으면 당하기 쉬워요. 당하기. 와 또 올라가려면 이거.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밑으로 확 깨지는데 여기서 스캘핑하는 애들 매수 많이 들어가거든요. 잘만하면 아작나요. 통닭 친구 이어폰 통. 이거 중간과정 패스한다 했습니다. 그냥 승부 볼게요. 여기 올라가면 깨지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먹는 겁니다. 중간에 잘하려다가는 오히려 안 돼요. 이거는 위로 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아. 일단 손절 하나 합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하고 있어요. 자꾸 올라갈 것 같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상방향으로 바깥합니다. 여기서 안 밀리고 자꾸 이평선 다 지지하면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손절 걸어 놓을게요. 20틱이거나 20틱이면 여기인 건가 하면 손절이에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세율 손절 한번 했다고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다음에 또 손절로 하면 또 손절합니다. 여기 깨지면 또 손절이에요. 그런데도 세 번 손절했는데도 플러스 난 거 봤죠? 손절해야 돼. 손절 밑으로 쳐지면 어쩔 수 없어요.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싫었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저항권이라서 일단 적당히 대놓습니다. 다 안 던져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내려오면 또 살 겁니다. 20일 오면 또 살 거예요. 끊고 나면 끝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하나는 좀 들고 와볼랍니다. 혹시 불 치고 가면 손가락 빨면 안 되니까. 아, 재밌어요. 공부 중이라. 자, 팔아먹었다고 끝 아니라고요. 늘려주면 또 삽니다. 팔아먹었던 거 하나 들고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야, 세게 밀리네. 던집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조정 받으면 평선들 다 돌파했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여기 밑에 다 있죠. 눌려주면 매수 들어갈 겁니다. 20일 정도. 여기 정도 오면 매수 들어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좀 보이던 분들, 새롭게 보이는 분들 좀 계십니다. 그죠? 자, 추석 체크 한번 해봅시다. 1번 눌러보십시오. 1번 눌러. 예이야. 야, 효원님도 진짜 많이 들어오시네. 이게 돌파형이거든요. 주식 범위 이런 거 삐죽삐죽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야, 일단 하나 따라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실패하면 밑에 밀리면 추가할 거예요. 이거는 물타기 아니에요. 추세 내에서 분할 매수입니다. 하나 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뚫으면 위로 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저항권 뚫으면 위로 간다고요. 쫙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대박 그냥 들어올리면서 이중 바닥 만들면서 저점 높이면서 이거 전고점 더 뛰어넘는다 그러면 여기만큼 올라갈 수 있어. 여기만큼 갈지 안 갈지 봐야 됩니다. 두 개밖에 안 샀어요. 뭘 잘 몰라요? 지금 하는 거 잘 모르겠다고요? 눈으로 익혀놓으세요. 아,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가 자꾸 보면 뭐가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드리잖아요. 여기가 고점 부위인데 뚫으려고 폼 잡는데 또 밀리네. 아, 밀리면 여기 정도 오면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해가지고 빠져나온다고요. 그게 장중에 말씀드리는 종목들 20일선 깨지면 60일선에서 지지할 때 다시 빠져나온다 그런 거 그거예요. 이런 거 여기서 샀는데 밑으로 처지면 여기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가 여기서 사넣어가지고 빠져나온다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하라는 겁니다. 밑에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여기서 하락 방향을 때렸는데 여기서 추가하고 올라올 때 자꾸 추가 이건 물타기예요. 물타기 그죠? 근데 상승 와중에 먼저 들어가고 약간 눌려줄 때 다시 반등 시도 넣을 때 들어간 건 물타기는 아닙니다. 야, 근데 또 빠지네. 아, 야, 진짜 징하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찾다 그랬어, 미리.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가 돌파되기 전에 저항이었는데 돌파됐잖아요. 강하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 땡겨 올리죠.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린 각방 써요. 저 잘 때 건들리면 억수로 싫어해요. 에로틱한 거 말고 자다가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건들리면 대번 깨요. 그러니까 뚝뚝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대자로 자요. 편안히 삽니다. 안 그러면 잠 못 자요. 자, 일단 지지권에서 또 지지했어요. 날라갑니다. 위로 뚫어라. 이거 뚫으면 위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지지라 했고 지지상 공부하는 겁니다. 삐리삐리하면 매도 끊죠.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두 개 남았어요. 뚫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40. 아, 이건 잘 뚫겠는데. 여기 왜 있는 줄 알아요? 요 처음 던지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봉 이런 거 떨어지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냥 버티고 있다고 일봉으로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저항 받고 있는 거 보고도 던지는데 밑으로 은봉 이런 거 일봉으로 떨어지는데 버티고 있다고요? No. 하수입니다. 하수. 그럼 진짜로. 진짜 못 가네. 여기서 손절 안 했어 봐봐. 다 두드려 맞는데. 물론 손절 여기 걸어놨는데 손실 제법 보고 손절 나오는데 세율 손절했죠? 아니다 싶으면 손절해야 돼. 그게 빨라요, 빨라. 손실을 조금 봐야 만회하기가 편하다니까요. 일단은 만회했지 않습니까? 일단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손절 나오면 또 손절입니다. 손절 몇 번 나와도 자꾸 해야 돼. 뚫을 것 같은데 근데 야 요럴 때는 좀 더 지켜보잖아요. 뚫을지 말지 모르니까 물입니다. 칵 한다고 옛날에 얼굴에 뿌리는 거 뿌렸더니 아, 입에 뿌린 거 뿌렸던가? 칙 하니까 맥주 드세요? 이릅니다. 아니요. 그럼 조금 전에 무슨 소리지? 이릅니다 사람들이.
지우야, 자냐? 예측하는 겁니다. 내가 예측한 게 맞아떨어지는지 여부를 자꾸 체크하는 겁니다. 뚫을 것 같았잖아. 뚫잖아요. 그럼 아, 내 판단이 안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맞는 거는 자꾸 그쪽으로 특화시켜 나가고 틀린 거는 자꾸 반성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확률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 쉽게 안 던지잖아 지금. 아까는 고래 앞에 매트에서 던지더니 이거 밑으로 처지면 던질 거예요. 아예 트레일링 스탑을 그래야 되는데 이거 또 밀리냐?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으니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됐어요. 아, 이거 못 넘어가요, 지금. 매도 주문이 체결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스캘핑이에요. 얄짤 안 보고 그냥 네다섯 티에 그냥 끊는 겁니다. 올라간다고? 지금 계속 지금 못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매도 한 때려봤습니다. 박스권 상단은 뭐 저항 한 때려봤어요. 여기 넘어가야 돼요. 38 못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 그러면 15틱 손절을 볼까? 넘어가면 대박 넘어가잖아. 일단 20틱 손절을 걸어놓습니다. 20틱 좀 길긴 긴데 여기도 저항이잖아.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올라가면 틀리는 거예요. 손절해놨습니다. 손절 걸어놨어요. 이거 볼린저 밴드 요거 뛰어넘기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 요거 여기서 내려오는 거 고점에서 내려오는 거 요거 쉽지 않아 보여.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도 한번 때려봅니다. 박스권 매매예요. 여기 강하게 팍 치고 갔어야 되는데 못 치고 삐리삐리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 때렸는데 어떻게 될지 볼게요. 여기서 그냥 한번 휙 하면 그냥 체결되는 겁니다. 삐리삐리 매도. 이런 거 다 연습하는 거예요. 성공하겠네. 요 이해야. 매수 주문이 하나 들고 있어요. 여기 오면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방향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이게 세게 밀리면 안 해. 아이고 씨.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와.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청사.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했어요. 좀 하나는. 세율 봤습니까? 손절 또 했어. 밑으로 빠질 줄 알고 두 개는 잘 챙겨 먹었는데 그거 버티잖아요. 위로 올라올 때 매도 때리고 밑으로 쳐지면 된다 싶어서 크게서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방금 막 잽싸게 손절한 거 봤죠? 이야 미쳤어 이거. 할 말 없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왔어요, 저. 저도 좀 시감삽시다. 이거 들어가 봐야 물려요, 잘못하면. 꼭 십니다 보고 해야 됩니까? 아, 아. 아, 미쳤어. 아. 그러면 여기가 뭐다? 저항인데 막 뚫잖아요. 우와. 따라가고 싶긴 한데, 와, 쪼라가 못 따라가겠어. 하나만 따라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GG로 바뀌어요. 내려오면 또 살 거예요. 추가. 매수 주문 접수 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전이 전고점 돌파요.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위로 올라가면 돌파하면 올라가거든요. 우후 가자. 이거 뚫는다. 세게 간다 지우야. 저 옆에 여기 있어. 여기 57 갈 수 있어. 57 일단 성공. 와, 이거 왜 올라간 줄 알아요? 여기 있는 애들 매도 다 넣은 거야. 손절 다 넣은 거야. 자동 로스컷 걸어놓은 거라든지 저처럼 돌파하는 거 용기 있게 쫓아가는 애들 때문에 두두두둑 올라가는 거예요. 밀리면 또 던집니다. 삐리삐리하면. 이번에 안 던지잖아. 왜? 이거 돌파했거든. 이거 좀 지켜볼만 하거든. 위로 열리거든. 아.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삐리삐리하면 뭐라고요? 던져요 그냥. 아. 너무 쫄았어 지금. 쫄기도 쫄았지. 스트레이트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 있는 애들 포기하는 물량 봅니다. 하나는 던졌어요. 부담되니까 하나는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밀려도 산다 그랬어요. 밀려도 삽니다. 미리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붕 뚫고 올라오면 여기 위에 57까지 열려있어요. 장대 양봉으로 저항을 뚫어요. 전고점 저항대를 뚫어요. 장대 양봉으로 30분 봉이. 긴 시간에 봉이 시그널 넣으면 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짧은 거 1분 봉 내가 하지 말한 이유가, 지우야, 이거 잔파도가 많이 나와. 주식에서 1분 봉 별로 할 필요 없어. 5분 봉 정도면 딱 돼. 너무 빨리 넣으면 타이밍 자꾸 틀리진다. 내가 말하는 건 5분봉 위주기 때문에 네가 내 기법을 많이 공부를 했다면 내가 주로 하는 게 맞춰야 돼. 네가 그러면서 네한테 맞는 거 조금 추가하는 거 상관없는데 큰 틀은 난 5분봉이야. 그러니까 1분봉 하면 좀 네가 빠를 수 있어. 매수 매도가 한 달에 3000km. 우리는 한 달에 가스 5만 리터 씁니다. 가스와 관련된 회사 있어요. 기름값 오르면 가스값도 올라요. 와, 볼밴도 삐져놓으면서 간다. 이거 뭔 줄 알아요? 볼밴을 삐져놓으면 들어간다 했죠. 그런데 약간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볼밴 타고 쭉 올라가는 거. 이렇게 박스권 이루면 상한선은 매도, 그러니까 저항권. 하단은 지지권. 근데 한쪽으로 뻥 터지죠? 굴러 가는 겁니다. 삐리 하니까.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쭉 타고 올라가잖아. 이게 볼린지 밴드의 성질이에요, 성질. 근데 목표치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보입니까? 세율, 보여요? 자, 이렇게 목표치 여러분 좀 보이죠? 어느 정도 왔잖아. 눈을 대충 봐도 보이잖아. 밀릴 수 있어요. 밀리면 매수 들어갈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 내 거 아닙니다. 포기.
그래서 뭐다? 청산에 시그널이지. 이 삐져놓으면, 삐져나왔다고 매도 때리면 좀 그렇거든요. 장대양봉이에요. 매도 잘못 때리면 죽어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와, 많이 올랐네? 매도 때릴까? No. 일단 기다려야 돼요. 그러고 싶으면 한 3번 참으면 돼, 3번. 한번 참았다. 한 번 더 참고, 세 번 참고 하면 역추세 들어가도 크게 안 물려요. 와, 이 고급 기법이네, 이런 거 다. 근데 선물 아니니까 별 상관없는데, 주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 매수 해가지고 쭉 끌고 갈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고급 TV에 이거 올라간다. 아,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5,7까지 열려있는데, 쫄았네, 아이. 사실 좀 더 들고 가야 되는데, 은봉도 안 없는데. 너무 잘 할라 했어,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는 들고 갔었어야 돼, 하나는. 쉽게 말하면 쌈바. 50만원에서 쫄아 던진 거예요. 55만 가는데. 에이. 오! 야!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대박이었는데, 아. 아, 매도 때리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위로 대박 뛰어버리잖아요. 왜? 여기 있는 애들 손절 전부 다 나오, 말도 안 된다. 여기 있는 애들 전부 손절 다 나오고, 여기 신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어이씨. 30티기 더 올라갔다. 40티 가까이 더 올라갔다. 아, 짜증나. 아, 제대로 들어갔는데, 아. 그죠? 던지는 거 아니었어요. 한 개만 쫄아가 던지고 한 개만 들어가야 돼요, 원래. 와. 눈앞에서 이거 다 놓쳤잖아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거 끝도 없이 올라가요. 와.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밑에 쳐지면 그냥 또 많이 깨지는 겁니다.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와, 쫄이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스캘핑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와, 큰일 났다. 뒤져라, 얘가 뒤지고 있잖아요. 지금 상엽 뒤졌어. 어떡하면 좋지?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와, 스캘핑 실패할 것 같은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캘핑 성공. 처지죠.
여러분들 00은 라운드 넘버라 해가지고 좀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밑으로 처지는데 때렸어요. 여기 약간 저항대 맞아. 일단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오, 눈 밑에 때렸다. 84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 정정 주문 접수 완료, 정정 주문 접,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87 네, 실제 맞아요, 실제. 가짜 돈으로, 아, 큰일 났다. 잠깐만요. 93 열틱 올라갔지 지금.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야 끝도 없이 가요. 끝도 없이. 야 취소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와 끝내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아, 와, 진짜 세게 가네. 잠깐만.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10계약 실리했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푸스로 얼마 올랐나 하면요 100틱 올랐어요. 100만 올랐습니다. 한 계약당 10틱이면 1000만 날라간 겁니다. 지금 1000만원 여기서 딱 30분 만에. 30분도 안 걸렸네. 10계약에서 1000만 날라갔다고요 푸스로. 여기 아, 제가 풀빵 안 때렸거든. 세 개밖에 안 때렸어요 지금. 좀 더 지켜볼랍니다. 와 더 갑니다. 와 참 이게 예를 들면 그냥 상방으로 딱 지키고 들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추세 매매하는 애들이 길게 들고 가는 애들 지금 던지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막 끝내주고 먹는 거예요. 여기서 박스 보면서 다 틀리다가 이거 한 방에 그냥 만회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 중간 정도를 짧게 끊었다가 길게 들고 갔다가 하기 때문에 뭐 다 먹지도 못했지만 다가 뭡니까? 뭐 여기 쓱 끊어가지고 여기 올라가서 하나도 먹도 못했지만 추세 매매하는 애들 던질 자리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쫙 들어갑니다 그냥. 그러면서 먹었고 지바 같은 거 다 많이 하는 겁니다. 와우. 빠져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빠져나오면 인정할게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냥 위로 붕 더 치고 하면 손절하고 끝낼게요. 해봤자 대단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친구랑 걸어보지. 밑도 쳐지면 대박 쳐지거든요, 이것도. 가능성 있어요. 뭐 이격이 엄청 크거든. 끝까지 안 간다고. 한번 조정 받고 가도 간다고요. 그죠?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자, 뭐 때문에 이게 처짐이 밑으로 나오는 줄 알아요? 여기서 먹었던 애들 청산한 물량 나온다고. 청산 너무 많이 먹었잖아 지금. 배가 터지겠거든. 밑에 두두두둑 나옵니다. 여기서 던지는 애들, 여기서 먹었던 애들 던지는 거 나오기 때문에 두두두둑 빠져요. 또 이게 커요. 저처럼 신규 매도 추가로 들어간 애들도 있고 하면 두두두둑 빠진다고. 그래서 많이 안 걸어놨어 지금. 절반만 딱.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단가 잘 잡아놨기 때문에 얼마 안 까졌어요? 20만원 까졌어, 20만원. 여기 다 패스했거든. 못 먹었을 뿐이지, 까진 거 얼마 안 돼요. 그럼 딱 기다렸다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째 딱 들어갔어요 지금. 참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제법 고점인데 한 세 번 정도 딱 참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성공할 확률 제법 있어요 지금. 예, 그리스도님 어서 오십시오. 영란님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신라젠 같은 거 꼭대기 11만원인가? 윗골이 연락이 달면 이제 던지는 거예요. 던져. 주식하고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붕 내려와요, 이거는. 그래 되면 성공이고, 더 올라간다? 돈 좀 지 박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성 전혀 없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푹 쳐지면 80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 80, 5일선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랐어. 스트레이트로 볼린점에도 삐져나오고. 여기 목표치 대충 보이죠? 이렇게 여기 얼마입니까? 71.47, 72.50 아닙니까? 대략 100포인트입니다 여기서 100포인트 보면 돼요. 73점 100포인트 나왔지 않습니까? 목표치 나왔어요 어느정도. 그죠?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그러면 약간 쉬어가야 돼. 어디? 이런거 진짜 핵심팁이에요. 핵심팁. 여기서 이만큼 올랐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면 이정도 올라간다고요. 목표치 보이죠? 이런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아직 안 들어오겠죠 잘. 그게 눈에 들어오는 순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못봤죠 그런거 지금. 그러니까 목표치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흔들흔들 하는데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오고 엄봉 윗대가리 막 목표치 인근 와서 윗골이 단다? 주식 생초 탈출 T4 선제적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여기서 매도 들어갔습니다만 추가로 매도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오면 월선 깨는 장대 엄봉 매도 시그널 3 그럼 딱 밑에 내려오면 성공. 저는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것 들고 올라가면 진짜 미친 거고요. 1.34% 올랐거든요. 이거 추가로 더 올라가면 할 말 없습니다. 일단 할 말 없어요. 아, 그거 올라가면 할 말 없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좀 깨지고요. 여러분들, 제가 새롭게 시작했을 때 최근에 1600인가 시작했어요. 대략 기억할 겁니다. 아마 2000 넘었어요. 지금 2100 가까이 돼요. 거의 하루에 100 얼마씩 플러스 나는 거 보여드렸는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와, 이 말 올리면 진짜 와. 장난 아니네, 먼저. 와. 와. 와, 진짜 끝내주네. 이번에 끝까지 버틸 거예요. 끝까지 버틸 겁니다, 이번에. 승부할 만한 자리입니다. 이런 데서 매도 때리가 이 무식하게 안 들고 왔거든. 그죠? 충분히 오를 만큼 오르고 난 다음에 매도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로 여기까지 연락이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잘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자, 밑으로 쳐지면 수익 나는 겁니다. 가능성 있죠?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 이거 깨고 안으로 5분봉 깨고 5일선 깨고 장대 한 봉 떨어진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 밑으로 쫙 쳐져요. 여기 있던 애들 자 성공. 여기 있는 애들 다 던져요. 이제 성공입니다. 매수 주문 접수. 야,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너무 쫄지 말자. 아, 근데 진짜 무서워요. 참. 여기 딱 수도했거든. 근데 요거 깨지면 밑으로 더 쳐져요. 이거 한번 들고 가보자. 조금만 한 80까지만. 와, 들어 올린다고? 자, 두이야 Long time no see. 매일 보지만 반갑네. 답건냐? 내 바로 옆에 앉았었거든. 정이 가지. 배를 뺄 때도 다 갖다 붙여요. 아유, 우리 같이 족발 먹은 사이거든. 아, 미치겠다 진짜. 안 던져. 이거 빡 깨는 순간 밑으로 푹 떨어져요. 치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다고. 야, 가는 척하다 밀려버리면 더 세게 밀려요.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긴 모르겠다 진짜. 와, 와, 쫄았다 완전 진짜 지금. 아무리 봐도 더 치고 가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함 쳐줘야 되거든. 함 쳐지고 이평선 올라오고 적당히 튕겨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 바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닌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잘 봐야 돼요 지금. 승부 그런 겁니다 지금. 처지면 짭을 먹기 때문에 승부 걸었어요 지금. 절반 끊었거든. 다섯 개 중에 5분의 3 끊은 겁니다. 5분의 2 가지고 한번 쇼부 보는 겁니다. 좀 더 내려갈지 어떨지. 여기 아
아까부터 아까 꺼놓은 자리가 내가 껐나 지금? 지금 껐구나. 윗골이 달았어 일단. 볼린저 밴드 밖을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약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여기 말고 올라가면 이번에 손절해 버릴게요. 그냥 더 미쳐 날아가거든요 이번에. 홍게 먹으러 오세요. 죽인다 알고 있어요. 땅이님하고 손잡고 오세요. 반상회 합시다. 반상회. 궁금한 거 바로 1대1로 홍게 다리 하나씩 들고 먹으면서 이야기 해드릴게. 아, 근데 농담할 때가 아니긴 아닌데 이거 와 겁이 나서 못 들고 있겠어 솔직히. 그래서 끊어나가라고. 끊어나가. 세 개를 끊었기 때문에 조금 버티고 있는 거지. 풀로 다 들고 있으면 겁이 나가서 못 들고 있어요. 본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버텨요. 올라가면 박살나는데. 그래서 끊어나가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끊어나가야 손이 잘 나간다니까. 밑으로 쳐져도 만약에 매수해가지고 잘 먹었잖아요. 조금씩 끊어나가야 빠져도 잘 끊어나간다고. 안 그러면 밑에 푹 쳐지면 에이 이라이 희박 이러면서 우리 통영 되는 거 있죠. 에라이 희박 이러면서 못 던진다니까요.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죄송합니다. 밑으로 쳐지면 좀 먹어요. 안 던져. 승부 걸었어. 세게 빠지면 이까지도 빠져요. 일단 성공. 빠질 것 같아. 잽싸게 아까 봉에서 푹 들어올려야 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쳐지기 시작하죠. 윗골이 달고 자꾸 윗골이 엄봉. 그럼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빨리빨리 캐치해내야 돼요. 밑으로 쳐지죠. 밑으로 푹 빠집니다. 잘못하면 들어올리면 던질게요. 이제 재미없어 들어올리면. 야, 뭐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 5분봉 깨는 장대 음봉 넣으면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 두두두두 다 나와요. 여기 있는 애들 다 던진다고. 여기 있는 애들. 야, 안 되겠다. 차익 실현. 두두두두두 떨어진다고요.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남겨놨어 이제. 좀 더 들어갈 거예요. 하나는. 자, 아예 스탑로스 끌어놓을게요. 트레일링 스탑 치고 올라오면 청산되는 거. 야, 미리 끊지? 흐르면 밑으로 더 빠진 거 못 먹잖아. 그죠? 복불복입니다. 올라와가지고 다섯 틱 더 올라와가지고 청산돼버리면 그냥 손해 없어요. 수익 짧게 끝나는 거고요. 밑에 쭉 쳐지면 더 먹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일링 스탑 끌어놓는 거예요. 이거 배워놓으세요. 이거 증권사에 물어봐가지고 수익 난 거 트레일링 스탑 어떻게 걸면 되느냐 물어보세요. 걸어놓으세요. 그럼. 매수 주문이 끝났어요.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위로 갔다가 다시 밀리죠. 또 풋 때릴 겁니다. 이거 가야 넘어가야 상승 추세 유지. 여기 인근에서 못 가고 다시 밀리죠. 크게 밀려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목이야. 잠깐만요. 물 좀 더 올게요.
멈췄죠. 일단 때려봅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깨지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체결되었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밑으로 처집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강스텐. 잠깐만요. 지금 중요하니까 조금만 있다가. 와, 이것도 끝내주네. 일단 전거 좀 뚫었고요. 들고 가는 사람 말고는 원하죠, 그죠? 아래 윗꼬리 연락이 달았으니까 올라가면 홀딩, 밑으로 쳐지면 적당히 챙기면서 가는 그런 스타일 할 수 있겠죠. 끝내주고 가네. 그런데 와우,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이거 안 쉬운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거 여러분 보기에도 쉬워 보입니까? 안 쉬워. 절대 안 쉬워. 위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보여드렸잖아, 그죠? 여기서 정말 왜 이렇게, 몇 시야? 12시 아직 멀었는데 왜 이렇게 희말이 없죠? 붕 치고 가야 상승 그대로 유지입니다. 지금 섰어. 희말이 없어. 거래 없으면서 양봉이에요. 거래 연락이 터지면서 위로 쭉 당겼는데 거래가 없어. 거래 박세우면서 위로 돌파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오늘만큼 올랐으니까 눈치 보고 있잖아, 그죠?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요걸 말아 올려야 되는데 못 말아 올리고 밀리면 밑으로 쳐집니다. 말아 올리면 실패입니다. 실패. 근데 볼린저 밴드도 위에 여기에 가로막았죠. 전고 좀 돌파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여기 막았잖아. 이거 역할 제법 합니다. 시계 치우고 갈 것 같죠. 여기서 수도 많이 해요. 그런 거 다 매치하려고 일부러 다 나눈 거예요. 볼린저 밴드 너무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삐져나와 있었어요. 스트레이트로, 그죠? 안으로 좀 회귀해야 돼요. 중심권 인근으로. 이거 돌파하고 또 쭉 간다고요? 그런 거 잘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중심권 인근으로 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가도 가요.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 조정 안 받고 쭉 간다고요? 그럼 차트가 잘 없어요. 그런 차트가. 이 볼린저 밴드란 걸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존 볼린저란 사람이. 존 아니지. 잔. 잔 볼린저. 미국에서는 잔이라죠. 존 아니고. 이거 말고 내려오죠. 밑으로 더 쳐집니다. 이걸 이렇게 신나게 봐왔는데 주식에서 맞출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일봉의 흐름을 거의 분봉을 본다고. 급등주 아닙니까? 급등주. 흔들흔들하면 여기 못 지키면 끝장이에요. 그런 거 배우는 겁니다. 여기 못 지키면 끝장이라고 밑으로 쑥 쳐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빠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목표치도 왔다니까요. 아까 말했죠. 여기서 목표치가 어느 정도 왔다고요. 스트레이트로
그럼 스트레이트 들어간다? 너무 이상하잖아. 조금 늘렸다가 가도 가요. 목표지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안 대놓죠? 왠 줄 알아요? 한번 처짐이 밑으로 확 빠지거든요. 안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 여기서 삐리삐리하면 또 던질 겁니다. 밑으로 확 치고 내려와야 돼. 확. 걔들 왜 안 오지? 용순인가 하고 뭐 남이상원인가 뭐 걔들 왜 안 오지? 와가 쓸데없는 소리 한번 해보지. 지보고 한번 해보라지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자만심도 아니고요. 한 500만원씩 전부 다 똑같이 줘가지고 누가 가장 많이 버는가 하면 별로 치고 싶은 생각 진짜 없습니다. 진짜 자만심 아니고요. 실전하지 왜 안하노? 이유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제가 실전 매매하게 되면 신경이 곤두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방송 편하게 안 돼요. 그리고 저도 더 세부 기술 더 닦아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저는 연습이 연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21명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의가 아니에요. 거의 모의라고 여기 2천만 중에 한 천만 꼴면 돈 꼴한 것보다 더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고 멋이라 멋이라 사트만 치는 해가지고 돈 천만씩 집어가면서 무슨 말이 맞노?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어요. 솔직히 돈 천만은 이런 것보다 더 부끄러운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모의가 모의가 아니에요. 사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제임스 박 굿 이브닝? 이브닝은 아니네. 굿나잇? 하면 마지막 인사인가? 어쨌든 반갑습니다. 빼버려. 뺀다. 뺍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쳐줘야 좀 먹는데. 야. 요거 지지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여기. 요걸 깨야 대박이거든요. 붓은 지금 안 깨려고 막 중간에 있어요. 지금 고민 억수로 돼요. 지금 사실은 위로 치고 하면 또 깨지거든요. 아, 하나 던져야 돼.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체면치를 하지. 플러스가 나야 체면이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보다는. 야, 진짜 부담되는데 여기 89. 아, 여기 팍 깨야 되는데. 아, 진짜. 근데 희말이 없는 건 맞아요. 왜 여기를 돌파를 강하게 했었어야 돼요. 가다 밀려버리잖아. 거래도 없어요. 그럼 힘껏 거래가 박스면서 올라가야 돼요. 캔들 거래량 이평선 다 매치되면서 볼린저 밴드까지 들어간 겁니다. 추세선까지 들어갔고 모든 매매 모든 거 지금 다 말씀드린 거예요. 지지저항도 다 들어갔고 언제 매도하는가 여기 매도하는 자리 이런 것도 다 짚어드리잖아 지금.
일단 한 개 손절합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 취소 주문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플러스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컨트롤 잘 해야 돼요. 그냥 버티고 있으면 위로 푹 올라가면 많이 까져요. 그렇다고 매수는 못하겠습니다. 매수는 부산대요. 적당히 마무리할 겁니다.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그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적당히 끝내겠습니다. 뭐 더 많이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냥 보여드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셀티룬 39만원대 매도랑 비슷하다. 그렇죠. 한번 슈팅 팍 넣고 부악 빠지면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고점 맞는데 빠지잖아요. 그죠? 못 가요 잘. 근데 위험 관리인 겁니다. 쫄한 게 아니라 벌고 있고, 우리 현대건설 던지는 거라든지 그때 장 빠질까 싶어서 100% 현금화 한 게 다 이런 맥락이에요. 밑으로 빠지면 어떡합니까? 이거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적당히 끊어놓고 위험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지. 에라 모르겠다. 끝까지 들고 있다가 부욱 하면 박살 나잖아요. 청소합니다 그냥.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시장가로 던지라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매수 던집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가 왜 이리 많이 남아 있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됐어요. 일단 플러스 났습니다. 됐고요. 힘들게 또 한번 해봤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데 플러스 만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어떻게 공부 좀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공부 진짜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공부가 됩니다, 이게. 자, 우리나라 야간 시장 한번 볼게요. 오, 플러스권. Really? 자, 핸드폰을 볼게요. 핸드폰. 아, 이것도 딜레이 버전인가 모르겠다만은 볼게요. 다우 플러스 0.17% 상승. 나스닥 마이너스 0.07. 야, 유럽이 많이 빠졌네요. 유럽이 마이너스 1.39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2시에 끝나나? 0시 30분에 끝나네. 적어놨거든요. 하도 헷갈려가지고. 야, 이러면 또 좀 거시기 한데, 유럽이 왜 이렇게 빠졌지? 닥스가 닥치고 좀 올라가야 되는데, 닥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0일 저항에서 그냥 핵폭탄 맞았어, 지금. 하락 추세거든.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일단은 해외 선물은 플러스권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아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획 돌리면서 보이시죠? 획 돌리면서 외국인이 양호. 일단 유럽이 요새 크게 우리나라의 장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 현재 미국이나 중국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원래부터라도 유럽이 막 이상한 핵폭탄급 안 날라오면 잘 영향 안 받아요. 그래서 뭐 약간 제껴놓아도 상관없는데, 자, 왔다 갔다 하니까 양쪽을 다 까져요. 옵션 한쪽으로 안 터지면 다 까집니다. 분봉 볼까요?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원위치잖아, 원위치. 그러니까 콜 옵션도 까지고 풋 옵션도 까지고. 이해되십니까? 그런 메커니즘 있어요. 와,
피곤하다. 돌로 하잖아, 봐. 안 던졌으면 아까 버렸던 거 다 물려요. 아시겠죠? 푹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들어올릴 것 같은 게 다 던졌잖아. 끼워 맞추기입니까?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와, 이거 뭡니까 도대체? 와, 참. 이게 실시간으로 안 되네요, 그죠? 키움이.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그렇게 큰 거대한 증권사에서 맨날 뭐, 어? 고객 만족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만족, 개뿔은 무슨, 아이고,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제공 안 하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딜레이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돈을 좀 받든지, 한 달에 만 원이라도. 아니,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서버 사용료 추구하려면 만 원 필요합니다. 내세요. 이러면 저한테 안 오잖아. 그죠? 아니, 받을 건 받고, 해줄 거 확실하게 해줘야지. 뭡니까, 이게? 차트도 안 열어주고. 핸드폰에서 다 되는데. 에이, 씨박. 아이고, 진짜 씨박이에요. 아이고. 자, 수고 많았습니다. 차트가 열리면 좀 보여드릴라 했는데, 이거 한번 눌러볼까? 뭐 달라질라나? 안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수고 많았고요. 아, 코스피, 코스닥 다 저항받을 위치에서 저항받았다. 그러나 너무 세게 밀리면 곤란하다. 여기 인근 돌파된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 잘 못할 건데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갔기 때문에 2320 정도만 지지해주면 양호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깨야 돼요. 밑으로 코스닥. 근데 너무 세게 밀리고 있죠.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세게 밀려버리면 코스닥은 바이오주가 시총 상위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개인들 꼭다리에서 들어갔다면 또 물린다. 꼭다리에서 만약에 쫓아갔다면 또 물린다. 꼭다리에서 쫓아갔으면 또 물린다. 꼭다리 안 된다. 지금 낙폭 조금씩 있어요. 오늘 코스피 많이 코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코스닥 시총 상위에는 대부분 바이오주가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게 빠져요. 셀트리온도 적당히 던져야 되고 삼성 바이오로즈 다 던졌어요. 이제 다 던졌어요. 출렁출렁하면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마이프렌드 상혁 IT 전기전자 전문이니까 LS 산전에 대해서 댓글 좀 남겨줘보세요. 아는 만큼 음악 우리 틀어놓고 있습시다. 충분히 들을만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우리 들어가 있어. 여기만 안 쳐지면 되는데 차트 분석 이런 거 말고 LS 산전의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시너지 있는 겁니다. IT 전기전자에 근무하기 때문에 LS 산전에 대한 이야기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 남겨보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불타는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공부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것이 금전적인 성공이든 다른 명예로운 성공이든 상관없어요.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우리 채팅방 지금 50 한 서너 분 되는데 저 너무 기분 좋아요.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어서 좋고요. 친구가 많아져서 좋아요. 하루 종일 웃고 다녀요. 왜? 채팅방 보면 웃기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 줄 아세요? 주식에 대해서 뭐 하나 더 알고 모르고 그거보다 저는 더 기분 좋아요. 그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성공할 겁니다. 종이 왜 이래? 우리 꼭 성공한 자리에서 만납시다. 자, 마칠 때는 성시경 스타일로 하기 전에 구독 안 누르시고 보고 계신다면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닥터K 무료 방송으로 하루에 지금 몇 시간째 하는 겁니까? 9시부터 지금 12시입니다 11, 12, 3시간 했고요. 아침에 1시간, 4시간, 장중에 거의 1시간 정도, 6시간 방송했습니다. 무료입니다. 왜 하느냐? 내 니 눈 딱. 힘들고 지쳐있고 누구한테 말 못하고 쏙 쓰고 있는 사람들 계실 겁니다. 유료방 30만원, 50만원 부담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엄청나게 길바닥에 자빠져봤기 때문에 무슨 심정인지 알거든요. 위로받고 싶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간 취급을 안 하거든요. 물론 승승장구하고 잘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더 성공하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같이 위로도 받고 또 공부 좀 해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닥터K가 강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힘을 내야 돼요. 헛소리 삑삑하는 애들보다 좋아요가 많아야 돼요. 안 그러면 힘 없어서 못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SNS로 추천하십시오. 닥터K 좀 하는 것 같더라. 무료인데 좀 하는 것 같더라 생각되시면요. 자신감 있습니다. 돈 벌어드릴 자신 없고요.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제가 자신감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시간 채팅할 때 옆에 슈퍼챗으로는 닥터K 공식적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굿나잇. 잘 자요. 바이.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